위트레아나 아저씨에게. 그곳에서 홈스테이하며 보낸 한 달의 시간이 제게는 지금도 꿈 같아요. 아저씨 덕분에 이곳의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 나눌 말들을 배웠어요. 푸르른 자연을 물감으로 담는 법도 배우게 되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아저씨가 사롱 입는 법을 알려주고 결혼식에 초대해준 날이었어요. 마치 제가 가족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그저 휴양지로서 겉모습만 즐기는 게 아니라 이곳 사람들과 교류하고 문화를 배울 수 있게 도와준 아저씨 덕분에 진짜 아세안의 매력을 깊숙이 느낄 수 있었어요. 언젠가 한국으로 오시게 된다면 그땐 한국의 매력을 잔뜩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아저씨. 테리마카시.